한족이 굉장히 대형 사이즈. 처음 보는 국산 대게예요. 국산 대게 주문 인수 올라오고 그래. 2kg 깡굴 요거 23,000원. 오늘 굴 가격 굉장히 좋네요. 지금요 새우가 이렇게 있는데 오늘 새우 가격 뭐 낮은 편에 오늘이 상품권 핵감 되는 거죠? 네, 당연히 대부이고 대부예요. 그 다음에 10kg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오, 만원, 맛살 만원이 이래 와 있는데.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꽃게가 오늘도 별로 안 나왔습니다. 사실 암수해갖고 1400kg면은 별로 안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주문 받아가지고 다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판매할 게 별 일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도 높은 거는 3만원 넘게 이렇게 경매가가 나가고 그랬기 때문에 요번 주까지 안 나오면 꽃게는 이제 끝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고맙습니다. 여긴 대성입니다. D1. 킹크랩 같은 거 보실 때 여기 오시면 됩니다. 킹크랩 사실 분들은. 킹크랩은 오늘 10.5톤 정도 들어와서 그 중에 방어가 10.7톤. 10.7톤 중에 국산 방어가 6.8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 앞에 있는 거 전부 방어네요. 그런 거는 큰 거는 아니에요. 지금 큰 거는 아닙니다. 앞에 전부 다 방어입니다. 20.5톤 중에 20.5톤 활어 총량 중에 뭐 10.5가 방어니까 거의 다 지금 방어입니다. 지금 17,000원 뭐 이래 가는데 방어는 크기나 사이즈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17,000원 지나가고 있네요. 7kg대, 6kg대나 17,000원 지나가고 있네요. 경매가 얘기예요. 돌도다리하고 방어 요래 와 있는데. 야 친구! 가격 알아요? 이거 돼지입니다. 이거 국산 방어 요거 만원짜리. 만원짜리 요거는 한 5-6kg 이렇게 나가겠네요. 그 다음에 이시가리라고 하는 돌도다리 저거는 8,000원. 일방은 15,000원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돼지예요. 이거는 17,000원. 그 다음에 광어가 20,000원. 자광. 이거 돼지입니다. 지금 요거는 운이 요거 보스턴은 얼마예요? 20,000원이요. 보스턴 20,000원, 여기 100g 저기 5개 돼 있는 거, 그 100g에 20,000원,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거는? 다른 거 있어요. 캐나다 거. 캐나다 거, 예. 캐나다, 그냥 얘기만 하면 돼. 캐나다 거 얼마요? 캐나다는 24,000원. 24,000원. 캐나다 네. 24,000원, 보스턴 20,000원? 네. 또 다른 지역은? 국회도. 국회도 거. 국회도 거는 250g인데 135,000원. 맞아요. 이거 최고 좋은 거네, 네네, 이게. 좋은 거야, 이거. 250g인데 135,000원. 북해도끼 최고로 쳐주는 겁니다. 지금 여기 돼지 수사네요. 예. 키로에 20,000원. 예. 그 다음에 요거가 300채굴이에요. 키로에 10,000원이네, 요거는. 예. 예. 동국물산입니다. 동국물산 아직 많이 들어오지가 않았네요. 지금이 4시 23분인데. 근데 국방이 오늘 12,000원 했고, 일방도 오늘 없네요. 아까 일방 얼마? 17,000원. 예, 지금 아직 물량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연어는 18,000원이에요, 키로에. 충남 아기입니다. D06. 45,000원. 3.5, 약 350g짜리 하나에 지금 10마리짜리인데 네, 45,000원. 굉장히 가격 좋네요. 이건 제주 거죠. 네. 통영 생물 먹갈치 이거 3만원짜리요. 만원짜리 그냥 건너뛰었어요. 잔 거에 항상 만원이 있어서. 38,000원짜리 먹갈치. 그 다음에 요거는 제주 거, 요거는 또 15,000원짜리. 여기 약간 굵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기 그렇죠? 오늘 많이 좀 들어왔네요. 오늘 10,000원에서 20,000원짜리. 요 굵은 건 20,000원, 작은 건 10,000원. 굵기 차이에요. 홍어 15,000원, 마리에 대한 가격입니다. 요거는. 참홍어예요. 여기 골뱅이 요거는 20,000원. 요 홍어, 참홍어, 그냥 다 요즘 참홍어라. 내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다 알고 있는 거라. 가오리하고 다른 겁니다. 홍어는. 예, 골뱅이 20,000원.
붕장어 요거는 35,000원 5kg에 요거 국물에 먹고 나면 맛있으니까요. 딱일지 아니면 딱에서 구워 먹어도 돼요. 요거는 붕장어 가시 없는 겁니다. 고등어 요거는 10,000원. 육미에 10,000원이면 고등어 요즘 굉장히 가격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 14,000원짜리 1kg 굴. 요거 깡굴이에요. 전산 백조기 이거 13,000원. 참돔 좀 작은 거 25,000원. 오미에 25,000원. 횟감이 다양한 게 아니고 딱 있는데 좋네요. 25,000원입니다. 여기 육미에. 예, 좋아요. 네, 물건 대비 가격도 엄청 좋아요. 예, 가격도 좋고 좋습니다. 육미 사이즈도 에버 괜찮습니다. 여기 영남입니다. 수산입니다. C08. 요 민어 요거는 어떻게 같아요? 키로에 10,000원짜리. 요거는 무더기에 22,000원짜리인데 2kg 좀 넘어요. 그 다음에 여기 참조기 이거 요것이 12kg. 예, 요거 12kg짜리인데 예. 6만원이랍니다. 지금 참조기 6만원. 요새 참조기 굉장히 맛있을 때요. 예. 갈치 좋네요. 갈치 요거 사이즈가 한 900담아 요렇게 한 900 나가요? 얼마예요? 12만 5천원. 뭐 어제 같은 고거 같아요. 그 다음에 요 고등어 요건 얼마예요? 19,000원? 예, 부산 고등어네요. 19,000원 8미짜리. 그 다음에 전갱이는 15,000원. 요 박세대한 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 메기 옷도 박세대해서. 마리에 13,000원. 아, 요건 마리에 13,000원이요. 네. 워낙 커가지고 마리보다가 팔시네. 13,000원. 네. 성대. 오늘 성대는 요것도 그냥 15,000원. 15,000원. 요거 15,000원 박스에 그렇습니다. 네네, 여기 지금 요거는 백조기. 백조기는 22,000원. 요렇게 선어 박스에 담긴 거는 일반적으로는 박스 가격입니다. 얘기 안 하더라도. 근데 이제 특별히 그 아니면은 뜻하고 동해 안 되고 요건 얼마예요? 한 짝에 3만원. 3만원? 있는 건 28,000원. 28,000원. 예, 그렇게 하시는 거네. 거기 병어는요? 엄청나게 사이즈가 큰데요. 예. 4만원 팔고요. 요 앞에 건 4만원? 3만 5천원. 3만 5천원? 잘빨이 이거는 막회 먹는 거. 이거는 새꽃이 2만원에 팔아요. 새꽃이용은 2만원. 예, 그렇게 나가네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거고 저 앞에 같은 거 아닌가요? 요거는 네네, 민어 같은 거고 거예요. 돌문어 오늘은 얼마예요? 23,000원이요. 돌문어 오늘은 23,000원. 예, 네. 그렇게 하네요. 여기 전국수산입니다. 네. C14 홍어 전문점입니다. 요 홍어 전문점 오늘도 6kg대 요거는 12,000원 나가네요. 키로에 12,000원. 요 작은 사이즈 요건 3kg대 될 것 같아요. 좀 중반 이상. 요거는 키로에 8,000원. 그다음에 참조기 좋네요. 이게 한 22kg 이래 나간다고 하시는 건데 13만원. 두 개 공이 같은 건가요? 같아. 요거 요건 20만원. 여기 칠석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씨알이 고르다가 보면 되고요. 요짝인 건 바라라고 그래가지고 좀 작은 것도 섞여 있고 그렇다. 홍어 전문점 지금 요거 참조기 굉장히 대형 사이즈 이렇게 귀하게 나온 건데 여기 22만원에 두 마리 요것도 22만원 요 다섯 마리도 22만원 사이즈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섯 마리도 22만원. 예, 요렇게 해놨네요. 여기 참조기입니다. 국산 참조기. 1호 수산입니다. D14 맨 오른쪽 냉동 코너요. 여기 지금 냉동 오징어 요거는 85,000원짜리에요. 85,000원짜리고 이거 한치 요것도 85,000원짜리. 그 다음에 신미 부세조기 요거는 43,000원짜리. 예. 43,000원짜리. 여기 탈각새우 요거 15,000원짜리고 과메기 요거는 25,000원짜리입니다. 요건 650g짜리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새우젓 있고 새우 있어요. 그 다음에 2kg짜리 냉동 흰다리 새우젓 수입산 25,000원, 23,000원. 요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초코 오징어 요것도 요건 9만원짜리에요. 20미짜리. 요건 9만원이고. 그 외에 여기 있습니다. 1호, 여기 자연산 대하 냉동 이게 2kg짜리입니다. 여기 32미 2kg짜리가 4만원 팔리는 겁니다. 요거 그 다음에 45미짜리는 33,000원 그렇게 팔리는 겁니다. 요거 다 택배 대고 그러니까요. 여기 10시까지 전화하시면 됩니다. 0758. 여기 노루에서 들어온 건데 순살입니다. 뼈 그냥
소금 안 돼 있는 겁니다. 완전히 생 거고, 요건 거의 살아있는 거 갖다 금방 작업한 거기 때문에 선도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거기서 바로 급냉한 거기 때문에 5kg에 35,000원. 가격 좋은 거예요. 요게, 요거 냉동, 요것도 택배 되는 건가요? 예. 네, 택배 된답니다. 여기 0758. 이러다가 전화 주시면 돼요. 0758. 10시까지 전화하시면 됩니다. 조미료 볼락, 요거 미국서 들어온 건데, 요건 약 7kg에 32,000원, 요래 나가는 겁니다. 손질이 다 됐기 때문에 그냥 가다 드시면 돼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동태가 이런 식으로 해서 오네요. 굉장히 포장이 잘 돼서 옵니다, 지금. 요 하나가 이게 4만원에서 45,000원 하는 동태. 요 택배가 되는 겁니다. 택배 비용은 자 부담이에요. 만물입니다. 폐류 3132 만물. 요거는 44미짜리 25만원. 44미 25만원. 예. 사이즈 좋네요. 예. 색감 되는 거죠? 돼요. 색감이. 예. 당연히 예. 돼 보이고 돼 보여요. 그 다음에 참조기. 55,000원이요. 55,000원. 6만원인데 55,000원. 6만원인데 55,000원. 예. 근데 요거 몇? 양이 많아요. 이거는 저기 아니지. 20kg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55,000원? 예, 예. 55,000원. 요거요. 같이요. 예. 65,000원. 65,000원. 예. 그 다음에 저 큰 거 저거는. 요거는 25만원, 42미. 25만원, 42미. 이거는 굵어서 그래, 5,300원. 굵어서. 예. 5,300원. 그 다음에 요거는 또 달라요? 그거요. 예. 13만원. 13만원. 예, 네. 홍어 요거는 얼마가요? 3마리. 3마리에? 3마리에 6만 주면 6만원이요. 3마리에 6만원? 한 마리에 2만원 치는데? 예, 이거 예. 큰 건데? 2만원 치는? 예, 예. 오늘은 맛살은 만원이고요. 만원. 맛살 만원이고. 예. 너무 좋아요, 오늘 거요. 예. 너무 좋아, 이거요. 아주 좋네요. 예, 너무 예.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저 골뱅이는, 골뱅이요. 예. 골뱅이가 18,000원 주면 돼요. 18,000원? 예. 대구는? 중국산이요. 예, 중국산 대구가 좀 예, 들어와요? 예, 예, 와요. 언제부터 들어와? 예, 이제 또 금어기 잡히는? 예, 예. 그러니까 또 얼만데? 8마리 45,000원. 45,000원. 물메기요. 요거는 삼치는? 10마리요. 10마리? 26,000원. 26,000원. 가격을 예. 얘기해 주세요. 내가 자꾸 물지 않게. 요거는 물메기 4마리짜리인데 요거 3만원이요. 4마리에 3만원이에요. 예. 박스에 3만원? 대구요. 대구 요거는? 요 국산, 요건 국산 대구인데 26,000원. 그 다음에 요거요. 예. 4,000원 머리. 4,000원. 마리에 4,000원 네, 치는 거고, 그 다음에 고등어 요건요. 10마리요. 10마리? 18,000원. 18,000원. 예. 그 다음에, 예, 전갱이가 예, 선도 좋아 보이네요. 20미에? 3만원이요. 3만원. 1,500원 머리. 1,500원 머리에요. 농어. 농어. 키로에 6,000원. 키로에 6,000원 치는 예. 거고, 여기 붕장어요. 붕장어. 붕장어. 예. 붕장어. 예. 8,000원 주면 돼요. 8,000원이요. 키로에 8,000원이요? 싸진 거요? 아니면 선도가 싼 거요? 예. 이거 한 마리요? 예. 8,000원. 8,000원. 예. 그럼 농어 이거 큰 거, 이건 또 얼마? 이거 엄청 크네, 이거. 키로에 6,000원이요. 키로에 6,000원. 이거 마리가 아니라. 예, 요건 키로에 6,000원이에요. 농어는 키로 개념이에요, 지금. 예,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피 뺀다고 먹을 때 활어 가져오신 거예요? 예. 오늘 거예요, 이거? 예, 오늘 겁니다, 예. 이거 국산 방어죠? 예, 맞아요. 얼마예요, 이거는? 13,000원이요. 키로에. 키로에 13,000원짜리. 예. 근데 이래 많이 갖다 놨어요, 여기. 예, 맞아요. 많이 키로에 13,000원 지금 국방이랍니다. 이게 예, 예. 키로 때는 한 6, 7키로 때, 예. 한 6키로 때 되죠? 예. 7키로, 6키로. 예, 6, 7키로 때. 그 다음에 요거는. 삼치요. 삼치, 대삼치인데. 12마리. 8만원이요. 12마리. 12마리에 8만원. 예, 예. 지금 박스 가격이고. 그 다음에 요건 얼마가요? 65,000원이요. 65,000원. 예, 65,000원에 요 박스에, 그 다음에 요거는 이, 요건 같은 거 55,000원짜리. 예, 여기 마무리였습니다. 예. 노량진 수산시장 새벽에 여기 몇 시에 나오시냐고 질문들이 이렇게 많은 편인데요. 여기 화로하고 갑각류 요런 거를 사시려고 하면 새벽 5시까지 오시는 거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여기 난전시장 여기는 왼쪽으로 보이는 여기는 8시까지는 오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문 닫는 시간은 10시입니다, 여기가. 지금 찍는 시간은 지금은 4시 17분. 3시 17분. 여기 새우 경매장 앞에 왔습니다. 지금 새우가 이렇게 있는데, 오늘 새우 가격 뭐 낮은 편이에요. 오늘 55,000원. 이런 거 지금 한 상자가 55,000원입니다. 55,000원.
여기 만화입니다. 206 기둥 밑에요. 2kg 깡굴 요거 23,000원에요. 3kg짜리는 26,000원. 오늘 굴 가격 굉장히 좋네요. 그 다음에 요거 대짜 요건 7만원짜리 요건 꼬막입니다. 7만원짜리 꼬막이고 그 다음에 오늘 68,000원 하나 그냥 가지. 생새우 55,000원에 팔렸습니다. 55,000원. 그 다음에 갓굴 요거 2만원짜리고 요 꼬막 여기는 조양이에요. 낮은 거 요거 아니 잔 거 꼬막 요거는 32,000원. 요거 만 오늘은 좀 내려 요즘 좀 내렸네요. 여기 홍합 10kg 요거 좀 잘기네요. 15,000원입니다. 요거 망에 평양수산입니다. 8호 40번 이렇게 돼 있네요. 수산시장 안에 이렇게 회를 썰어서 이런 식으로 파는 집이 있는 거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기 경매장하고 경계 딱 넘어오면 8호 40번에 이렇게 돼 있네요. 청양수산. 회가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와서 이렇게 사가지고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다양하게 이렇게 모듬 회식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는 그 온누리 상품권 이렇게 돼 있네요. 가맹점 돼 있고. 이 자체. 이 안에 여기 보통 활어 떠주는데 여기는 회 접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파시는 데네요. 여기는 25,000원 성게알. 이건 100g이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양 오마카세 해가지고 여기 뭐 85,000원 모듬 해네요. 12만원, 16만원, 20만원 뭐 다양하게 사이즈나 종류별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감성돔 모듬에 7만원 뭐 다양하네요. 회 종류가 뭐 하나하나 그거보다 한상 모듬에 활 모듬에 다양하게 요래 돼 있네요. 가격이 요거 다 같은 거 같고 방어 모듬에 65,000원, 9만원, 12만원, 15만원 다양하게 요래 돼 있네요. 요거 활이네요. 활 1년 거 84,000원 나가네요. 키로에 84,000원 74,000원 그래 나가네요. 68,000원 나갔고 세 번째 건너뛰서 있는 거지. 68,000원 그 다음에 마지막 거 5만원 나갔네요. 5만원 나갔어요. 요거는 국산 대게 같네요. 국산 같아요. 국산 같아요. 국산 맞죠? 국산 대게가 올해 지금 처음 보이는데 아직 요건 좀 이따가 할 것 같네. 주문진 대게 국산 대게 이거 주문진 겁니다. 주문진 거 주문진 거예요. 15,500원 키로 가격이네요. 키로 가격이 15,500원. 이게 처음 보는 국산 대게예요. 국산 대게 주문진서 올라온 거네. 오늘은 활어가 대게 400, 킹크랩 1,400, 꽃게 암수해서 1,400 그렇게 조금밖에 안 들어왔어요. 재경매 들어온 겁니다.
발사 진행합니다. 최고 84 이하 못 팔겠다는데 84에 54번 아니라 84 84 그 이하는 못 팔겠답니다. 84,000원 나가네. 84,000원 2개 84 못한 거 지금 7분 내려갔네. 76,500원 그래, 아, 그건 이제 8만 중반에서 노네요, 지금. 저 앞에 있는 것들, 요거 지금 8만 3천 원에 나간 것들이네. 근데 사이즈가 그래 크지가 않아요, 지금. 개운입니다. 요 가격은 오롯이 2,000원, 회 3,000원. 요 사장님, 여기 토요일날 바쁠 때는 네 분이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다른 데에서 기다리는 것보다 빠른 편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